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네,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트로트를 기반한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에 이 트로트를 기반으로 하여 했던 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를 많았냐면요. 최고 시청률이 35.7%가 나올 정도로 전 국민에게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 이 미스터 트롯입니다. 그들의 인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뭐 사랑의 콜센터, 뭐 뽕숭악단, 뭐 등등등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뭐 라디오 스타를 비롯하여 모든 예능에 출연할 정도로 이 미스터 트롯에 나온 탑 7이 우리나라의 흥행 수표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들이 참 이게 신기하다라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사랑의 콜센터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스터 트롯의 탑 7이 앉아 있고 전국에서 여러 명 사람들이 전화를 겁니다. 근데 그중 랜덤으로 한 명이 뽑혀서 미스터 트롯 탑 7과 통화하는 게이 사랑의 콜센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스터 트롯 탑 7과 통화하기 위해 최근에 어떠한 분이 몇 통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 방송을 보다 너무 놀랐는데요. 무려 8천 통을 했다고 합니다. 3천 통, 5천 통은 뭐 수두룩 빽빽하고 무려 8천 통을 전화를 걸어 미스터 트롯 탑 7과 전화를 하기 위해 8천 통을 걸었다는 거예요. 8천 통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 트롯 탑 7과 통화하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 8천 통이라는 그러한 전화를 걸어서 그들과 통화하기 위해 애썼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은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 하나에 집중하고 어떤 것들 하나에 빠지게 되면 모든 인간들은 시간과 정성을 그곳에 푹 쏟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것들에 집중하여 어떤 것들을 열망하며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총리로 된 사람이 한명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신기한데요. 요셉의 집안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요셉의 이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할아버지는 순종의 아이콘인 이삭이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이 강제로 혹은 반강제적으로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던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 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이 요셉이 굉장히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른 형들은 일반 옷을 입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채색 옷은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다른 형제들은 뭐 그냥 뭐 H&M이나 뭐 A세컨즈나 그런 걸 입고 있는데 이 요셉은 뭐 발렌시아가 뭐 구찌 뭐 이런 것들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다른 형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아버지가 뭐 H&M, 뭐 유니클로 뭐 이런 거를 사주는데 요셉에게만 발레시아가 막 구찌, 뭐 루이비통 이런 것만 사주는 겁니다. 다른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되게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의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요셉이 편애를 받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눈치가 없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는데요. 첫 번째 꿈은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보통 우리 같으면 아무리 내가 그런 꿈을 꿨다라고 해도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이 상태를 형들에게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눈치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 보니까 눈치가 없어서 그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제가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저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형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밤에 하늘에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는 거예요.
이거를 또 눈치 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제가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요, 하늘에 달과 별들이 저에게 절을 하더랍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원래 요셉이 어떠했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좋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형들이 원래 요셉을 싫어했는데, 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막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의 곡신단이 절을 했다 이야기하고 하늘의 달과 별이 절을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 분노 유발자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이게 경험되었다고 하면 이 느낌이 어떨까요? 내 동생이 나에게 와서 막 함부로 하고 부모님이 편애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들도 힘들 텐데 이 형들도 요셉을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형들이 계략을 짜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집안의 보디발의 집에 굉장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여 그것도 이겨내지만 결국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이것저것 많이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 그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셉의 인생은 사실 그렇게 꿈처럼 자신이 꾸었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하나님이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는데,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했는데 노예에서 팔려가는 걸 끝나지 않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단번에 막 풀려나고 억울한 누명을 풀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요셉은 억울한 누명 속에서 고통과 고통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이 요셉의 삶들이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 꽃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을까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었을까요? 사실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결과를 우리가 알아서 그렇지, 그의 인생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꽃길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의 길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길이죠. 이러한 요셉의 인생이 오늘날 누구와 닮은 것 같습니까? 참 오늘 우리들이나 닮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아 내가 대학교만 가면 행복할 거야, 그랬더니 대학교에 가니 행복하십니까? 우리 여기 20살 친구들 있는데 대학교에 갔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제대로 된 캠퍼스 생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아름다운 캠퍼스 생활이 크게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과제와 또 과제가 끝나면 레포트와 발표 수업 때 장수 타는 그 사람 때문에 열불 터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펼쳐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요. 대학교만 졸업하면, 직장만 취업되면 나는 뭐 좋은 인생을 살 거야, 편안한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직장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더 큰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꼭 그러한 인생이 누구의 길과 닮았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인생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고난과 고난의 길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저 같으면, 제가 요셉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 왜 나는 노예야? 왜 나는 감옥에 끌려가 있는 거야? 왜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갔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누가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요셉은 고통과 고난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꽃길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길 가운데
꽃길만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길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그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요셉과 같이 이것들을 이겨내노라.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꿈과 비전을 붙잡고 살아갔더라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그 문제들을 바라보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믿음의 눈을 들어 요셉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연속의 힘듦의 길을 믿음으로 이겨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요셉의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요셉은 자신의 노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임관하였더라. 요셉이 여기서 몇 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11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최소 몇 년을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으며 살아간 겁니까? 110세 때까지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110세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지금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는 형들을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실까요? 우리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상부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에어팟 3세대를 아십니까? 에어팟 3세대에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이즈 캔슬링입니다. 에어팟 3세대를 이렇게 끼고 노이즈 캔슬링을 이렇게 딱 하면요 밖에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노래 소리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 이 기술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에어팟 3세대만 끼기만 하면 주위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노래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이 노이즈 캔슬링을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요셉처럼 노이즈 캔슬링이 되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뚜벅뚜벅 걸어가 결국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계실 예수님의 그 품에 안기시는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